문제 3번을 같이 풀어볼까요? 5 루트 3 마이너스 10이라는 값과 루트 2 플러스 루트 18이라는 값의 대소를 한번 비교해봐라. 어디가 크냐 작냐를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봅시다. 자, 이 값이 얼마인지 실제로 안다는 게 참 어려워요. 이 값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 A에서 B를 뺀 값이 0보다 크다 하면 A가 크다는 거지, B보다는. 그 다음에 A에서 B를 뺀 값이 만약에 0이라면 A하고 B가 같다는 거지. A에서 B를 뺀 값이 0보다 작다면 B가 크다는 거지. 자, 이런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이 내용을 해봅시다. 이거를 A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B라고 생각을 해서 A에서 한번 B를 빼봅시다. 어떻게 되는가? A에서 B를 빼보자. A, 5,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12에서 루트 2, 플러스 루트 18을 뺀다. 이렇게 되겠죠. 이쪽으로 받아볼게요. 자, 그러면 5,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12, 이쪽에다가 루트 12는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되니까 2루트 3이 됩니다. 2루트 3. 자, 이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분배 법칙을 써야겠죠. 이렇게 분배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마이너스. 자, 루트 18이라는 것은 루트의 9이니까 3의 제곱 곱하기 2가 돼서 3루트 2가 됩니다.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3루트 2. 그쵸? 자, 그러면 5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3 이건 계산하면 되겠네. 그러면 3 루트 3이 된다요? 3 루트 3.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이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3 루트 2니까 마이너스 4 루트 2가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정리해주면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앞에가 큰지 뒤에가 큰지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얘는 루트 안에가 루트 3이고 얘는 루트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비교가 지금 불가능해요. 비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걸 안에다 다 집어넣을 거예요.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곱에서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가 9가 되니까 9, 3, 27이 되고 마이너스. 자, 4를 제곱하면 16이 되죠. 16 곱하기니까 32가 되죠. 32. 되죠. 자, 봅시다. 얘는 루트의 27 값이야.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루트의 32 값이야.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27하고 32하고 32가 크잖아. 그러면 여기다 제곱근을 한 루트 27 값하고 루트 32 값하고 루트 32 값이 크겠죠. 맞죠? 그쵸? 그러니까 이 값이 더 크다는 거지. 이 값이 작고. 그러니까 작은 값에서 작은 값과 큰 값이 실제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뺐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음수가 나오겠죠. 0보다 작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면은 B값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